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무중력, 와우. 그리고 마사지, 와우. 통풍, 와우. 온열 다 가능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즘엔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아트원 본점 전시장인데요. 본 촬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깥쪽에 비가 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오늘 촬영할 건데 오늘은 시트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바깥쪽에 외장 쪽은 정말 예쁘죠. 아르메스 AP 그릴 상단, 하단, 그리고 바디킷, 그리고 앞쪽에는 아르메스 글씨가 탁 들어가 있습니다. ABP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상부에 날렵한 디자인, 공도에서 주행 영상 등은 많이 보셨습니다. 한 번 더 첨부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렬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오, 풀트리밍 컬러가 좀 나름 특이한데요, 심피디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우, 우리 정경만 실장 손도 다 닳겠다. 그리고 일렬 쪽에 아르메스 리무진 시트 버킷형이죠. 그리고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냉온 커블더와 보조 모니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심피디님? 2열 쪽. 얼마 전에 쇼츠에 공항 택시 올렸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어떻게 3열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2열은 얼마나 편한지 오늘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2열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 이렇게 도어 스카프 글로벤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미끄럽지가 않아요, 실제 이 부분이. 그리고 헤링본 요트 바닥, 늘 강조하지만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르메스 전동 시트인데, 이 아르메스 전동 시트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시트 경력 30년인데 정말 이런 시트는 못 봤습니다. 제가 몸으로 몸 받쳐갖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물리 버튼이 바깥쪽에 있는데 전후 이동, 그리고 등받이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본 버튼은 딱 앞쪽으로 눌러주면은 제가 운전석 쪽으로 지금 들어가겠다 하고 운전석 쪽에서 눌렀거든요. 조수석 쪽에서 누르면 또 틀리죠, 시트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부분이 벌어지는데 얘는 스톱, 그 다음에 반대쪽 건 더 가죠. 즉 이렇게 통로석이 되는, 아, 말이 필요 없어. 제가 신발을 벗고 키가 173인 성인이 이렇게 정말 들어가는 통로가 너무 넓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아르메스 전동 시트의 짱 넘버원이죠. 두 번째, 3열로 들어갔을 때 신피님 비춰질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이 루프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이 닿지 않으니까 정말 편해요. 딱 들어갔어. 들어갔으면은 우와, 정말 넓은 공간. 제 키가 173인데 180 되시는 분도 머리가 안 닿죠. 예, 그리고 후석 쪽에 컨트롤 버튼이 따로 있어요. 등받이 버튼, 전후 이동 버튼, 그리고 통풍 기능은 제가 따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탔어. 탔을 때 신피님이 뭘 눌러줘야 돼요? 다시 바깥쪽으로 카메라를 빼서 뒤로 한번 눌러주세요. 뒤쪽에. 뒤쪽으로. 예, 그렇죠. 뒤쪽으로 딱 누르면서 거기 카메라 비춰주세요. 자, 그 상태. 그러면은 팔걸이 부분이 좁혀지면서 시트가 뒤로 딱 나오는데 지금 다 완전히 다 온 상태죠. 네, 제 무릎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충분히 있어요. 무릎 공간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 상태에서 2열의 시트 착자 하신 분이 뒤에 괜찮아요 물어볼 게 아니죠. 뒤쪽에서 바로 버튼이 있어서 등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더 뉘어도 됩니다. 했을 경우에는 2열은 거의 의전용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다시 내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심피디님 한 번 더 눌러주시죠. 비춰주면서 앞으로 버튼을 한 번 딱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사선으로 벌어지면서 하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운전석 쪽이 더 앞으로 갔죠. 왜? 버튼을 조수석 쪽에 눌렀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성인이 부드럽게 나가는 거.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3열로 통로석 이용하는 거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2열 시트의 기능인데, 2열 시트의 기능을 오늘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은 신발을 벗고 사이드에 밟고 올라가서 조수석 쪽에 승차를 해서 터치패널 2개를 다 눌러놓겠습니다. 자, 이 터치패널에 대한 설명은 제 손이 이렇게 좀 타서 보기 싫으니까 우리 신피디님 손을 빌려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우리 신피디님의 손을 한번 이용해볼게요. 왜냐하면 제 손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다 설명해 주시죠. 등받이 조절이랑 앞뒤 조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받침, 헤드레스트도 기본이고요. 헤드레스트도.
제일 큰 거는 모드 조정에서 이제 운전 모드, 수면 모드 있고요. 우와. 그다음에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무중력, 와우. 그리고 마사지, 와우. 통풍, 와우. 온열 다 가능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 나 좀 한번 눌러줘 볼래? 대표님 무중력 자세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켜기. 우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무중력 자세 한 번만 딱 해주면, 제 차가 아르메스 차량이거든요. 골프 갈 때 무중력 자세 딱 해놓으면 우와 감동을 해요. 게다가 돌아가기 해서 마사지, 등지압 한번 켜기. 아,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뭐가 보여? 천정 쪽이 보여, 심폐님. 이야,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고프로가 다 물려나 모르겠네.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사실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 아르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하진 않아요. 즉, 불빛이 밝으면 야간 운전에 정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서 화려한데 뭐, 이 정도면은. 그리고 잡소리 AS가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설명할 게 아니에요. 시트 설명할 거죠. 자, 다시 마사지, 그 다음에 무중력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3열 시트도 사실은 설명을 해야 돼요. 3열 시트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뭐 2열 시트까지는 정말 편해. 근데 오늘의 주제에 가장 궁금한 것은 시트인데 3열로 들어갈 때 얼마큼 편리하느냐. 그리고 사실 3열에 성인이 앉았을 때 정말 편리할까를 제가 몸으로 받쳐서 보여드려야 돼요. 자, 3열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3열로 가시죠. 와, 편하다. 3열 정말 편해요. 근데 2열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럴 경우에 이 버튼을 이용해서 뒤로 이렇게 뉘어주면 2열 승차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오오오. 그죠? 3열은 제가 조절을 하죠. 무릎 간극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아르메스 전동 시트 6명이 승차하기 편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열에서 내리는 모습 뒤쪽에서도 비춰도 내 엉덩이 보일라나? 편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외장 쪽 보조 제동 등과 램프 등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아르메스 엠블럼, 그 다음에 아르메스 끝, 듀얼 머플러, 바디킷. 자,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딱 트렁크를 열면은 시트 한번 비춰주시죠. 이 자체만 봐도 그냥 고급스럽지 않나요? 자, 이 시트의 기능은, 자, 후속 쪽에서는 앞쪽으로 시트를 쭉 당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후속 쪽에서도 등받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한번 가는지 보자고. 자, 후석이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갔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도 등받이를 더 앞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죠. 여행용 캐리어 혹은 골프백 등을 충분히 적재를 할 수가 있고, 4명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매트를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뭐가 되어 있어요? 네, 싱킹 시트가 살아있네. 자, 이 싱킹 시트를 들어 올리면은 물론 9인승 유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싱킹 시트 사실은 승차는 하기 힘들어요. 뭐 9인승 순정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글로벤 수납함 딱 올리고 위에다가 3D 매트 까는 경우가 있고요. 어제 공항 택시 지금 인기 폭발하고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오, 진짜 쇼츠에 올라갔는데 메인 영상도 올라갑니다. 그분들은 바로 로턴이라는 회사에서 LPG로 구조 변경을 합니다. 그분은 합법적인 6인승으로 LPG로 구조 변경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시트 인증 받은 서류를 줘야만이 LPG 그리고 시트 인증 모두 합해서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법인,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9인승 유지할 수가 있죠. 즉, 부가세, 공제, 버스 정도로 탈 수가 있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CEO분들 또는 그냥 패밀리카로도 우리 가족이 소중하니까 이렇게 편한 시트에 태우고 다니겠다 해서 패밀리카로도 사실은 많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공항 택시 최고급 택시로 이용하는 줄은. 자, 아트원이 왜 유리하냐 했더니 이 아르메스 전동 시트에 있답니다. 즉, 3열로 이동하기가 너무 편고요. 그리고 3열 좌석에 승차를 했을 때도 성인이 너무 편고. 그리고 캐리어 등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어서 공항 택시로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계약이 돼서 출고 예정입니다. 출고 되기 전에 바깥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실내에서 영상 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현존하는 시트는 아르메스 전동 시트가
답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